와우. 노란네요, 세상에. 두 개씩 나왔다. 와, 진짜. 아 있구나. 카메라 있구나. 아 좋아. 팬에게 받은 가장 인상 깊었던 멘션. 이거 아마 다 한 받았을 텐데 점 하나만 찍어줘. 아시죠? 네. 점 한 개만 찍어줘. 점 하나만 찍어줘. 이게 왜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아련해 보이고 간절해 보여가지고. 그래서 찍었죠? 빵점. 빵점 찍어. 점 한 개만 찍어달라고 해서 그게 제 기억에 남아요. 네. 다들 기억이 안 남나 봐요. 아, 전 제일 일찍 일어나서 뭐든지 제일 먼저 하는 부지런한 멤버 누구? 야 이건 진짜 너무한다. 네 이건 저예요. 이거 자기 네 자자자 네 이거 저고요. 공부를 위해서. 네 저는 항상 나온 데가 아닌데. 네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서요. 일단 혼자서 씻고 그다음에 밥을 챙겨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이비는 네, 자기 PR 나중에 하시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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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앞에서 가장 자신 있는 포즈 혹은 표정 혹은 포즈가 있다면. 또. 네, 오그라드는 그런 저. 아, 네, 일단 한번 해보자. 주시고요, 자 이게 제 전방이. 아, 이런 눈썹을 살짝 올려주는 이런 이런 카리스마. 가 제 표정이 아닐까. 뭐예요? 아닌가요? 카리치예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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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리스마. 다른 팀 안무 좀 우리가 했으면 더욱 잘 췄을 것 같은 안무가 있다면 안무 사실 잘 췄을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되게 멋있어하고 정말 많이 따라했던 안무가 있거든요. 역시 엑소 선배님들의 울프 아닐까 좋다. 엘프 울프 한번 해볼까요? 보세요. 동경했던 가수가 있었다면 아시잖아요. 태양 선배님. 아~ 근데 어제 비 그 라디오에 나가서 비 선배님이라 했을 텐데. 제가 가수 꿈을 꾸게 해주신 비 선배님 무대를 보고 했으면 이거 가이, 가이, 데뷔 그때 없어도 되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럼 한 번만 뽑는다. 괜찮은가요? 난 아니다. 나만은 살아가는 자음 형이 있다면. 열정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. 와, 정국이 곧 죽겠네요. 아, 정국이 곧 죽겠네요. 아, 죽게. 네. 시어머니가 딸 없다. 잔소리가 가장 많은 멤버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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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가요? 네, 아 재욥이 자기 어디를 가면 숙소에서 엄마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네. 어머니답게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발끈 안 묶으면 신발끈 좀 묶어라. 묶어. 뭐 노트북을 제가 안 치웠으면 노트북 신발 치워.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아, 네, 아 감사 많이 해주세요. 네, 항상 랩몬스터의 단점을 고쳐주는 그런 재욥이 되겠습니다. 어허. 이거 뭔가요? 저희가 쓰는 건지 알고 안 뽑았는데 아까? 예! 야, 차라리 좀
잘했어. 어, 여기서 이제 정국이 어, 음료 말고 못한 거. 아, 어, 예스. 아, 예스. 예스. 시청자 여러분들, 아 정말 정신 없었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좀 활동하겠습니다. 네. 이제 아 저희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고요. 지금 저희 뮤직비디오 함께 보시죠. 1인 내놔 긴장했다 급한데 자 We are bulletproof. We are bulletproof.